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죠. 이게 더가 스페인어로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더, 정관사,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자, 스페인어로는요, 더가요, 요겁니다. 엘. 엘이 더고 더가 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엘 하나는 아니겠죠. 이게, 복수였을 때는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엘로스, 엘로스, 얘가 더의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말이죠, 여성이었을 때는 랄라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요것을 스페인어로 하면 뭐예요? 대답하려면 좀 길어지죠. 엘로스, 랄라스, 요렇게, 요게 더의 역할을 합니다. 정관사를 넣어야겠어. 오, 좋았어. 정관사를 넣었는데, 스페인어로는, 자, 그럼 이게 정관사긴 정관사인데, 일단 정관사는 확실하니? 오, 그럼 정관사 확실해. 알았어. 그러면 정관사는 정관사인데, 그러면 이거 남성이야? 여성이야? 남성이야? 남성 중에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한 싸움이 되죠. 지난한 싸움이 됩니다. 그걸 계산하고 있느라 스페인어를 버벅대면서 말을 못한다. 이것도 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충 막 말하십시오. 그러나, 엘로스 랄라스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소년이 있어요. 이거 남성 단수네요. 니뇨인데요. 그 소년, the boy. 소년들은 니뇨스, the boys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관사 한번 넣어볼까요? 뭘 넣게 됩니까? El niño, los niños 이렇게 하게 됩니다. El niño, los niños. 자, 그래서 남성 관사 다 배웠고, 남성 정관사 배웠고요. 여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니냐인데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라니냐, 라스니냐스 이렇게 합니다. 라니냐, 라스니냐스. 이렇게 해서 정관사는 네 가지다. 일단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이런 아이들이 질문에 나오면, 너 관사구나. 그 중에서도 정관사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